51기 이수연입니다. 저는 오늘 방중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미디어관에 왔는데요. KTN은 매주 월요일 7시에 정기회의를 하고 방학 중에는 다른 시간대에 정기회의를 진행하곤 합니다. 다음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디어관 1층에는 아리카페라고 카페가 있어요. 저희는 정기회의 전에 이 카페에 들려서 자주 음료수를 사 먹곤 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많이 와서 다들 간식을 사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커피까지 챙겼으니 방중회의를 하러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양한 논의사항들을 함께 얘기해 볼 것 같고요. 또 학기 중에 만들 영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것 같아요.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고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회의를 참여하러 온 52기 박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회의를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SBS 스튜디오는 미디어학부생이라면 충분히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KTN은 더 특별하게 회의를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크로마키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크로마키를 촬영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겠죠? 이런 파란 배경이 크로마키를 하면 짜잔! 이렇게 된답니다. 와! 와, 대박. 크로마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너무 좋다. 네, 한번 위로 올라가 볼 텐데 위쪽에 부조정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네, 이런 멋진 장비들을 KTN이 된다면 다뤄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부조정실에서 내려다본 SBS 스튜디오입니다. 아직은 회의 시작 전이라 책상이 두 개밖에 없는데 좀 이따 이곳에 가득 찰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SBS 스튜디오 소개였고요.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셨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그냥 뭔가 다른 걸 바꾸진 않았는데 그 여기 있었어요. 저는 봤어요. 그림에서. 근데 그 뒤에 부분이니까 글씨가 보이냐 이 말이. 심리학 부분. 텍스트 레이어를 위에 두고 그 밑에다가 색상 매트를 깔아서 그려주는 중이에요. 텍스트는 안 줄어드는데 위에만 더 화면만 줄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너의 앞날을 응원한단다. 그동안 걸어왔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 교복 입고 있다가 화장함 입은 형체로 바뀌는 장면이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가는 건. 너무 빠르게 보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KTN 51기 박민재입니다. 예, 지금 뭐 하시는 중이시죠? 지금 쉬는 시간이라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으셨는데? 오늘 모니터링이 좀 많아서 예쁘게 입고 왔어요. 수신 영상 만드셨잖아요. 네, 수강 신청을 보는 새내기들에게 한마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꼭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해요. 오늘 집 가서 뭐 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맛있는 밥을 맞아요. 먹을 거예요. 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TN 51대 국장 양가은입니다. 와. 오픈 스튜디오에 오는 새내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미 보고 계시겠구나. 즐겁게 즐겨주세요. 그 식순이랑 똑같은 시간에 진행할 거라고 들었어요.
A few moments later. 네, 오늘 다들 만든 영상 너무 잘 만드셔서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찍 끝나서 너무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버렸는데 생각보다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쉬면서 오늘 마스터 이렇게 쭉 하는데 하나도 못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케이티는 정말 최고 같습니다. 케이티는 사랑하고 수고 많으셨고 집 갑시다. 계산합니다. 생기가 없어. 안녕. 어 발랄해 발랄해. 저기요, 회의 끝나고 어디 가세요? 뉴진스에 할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KTN의 편집실을 소개시켜드릴 52기 국원 최재혁입니다. 지금이 겨울방학임에도 KTN의 국원들은 오픈 스튜디오 및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편집을 하러 편집실에 출발해볼까요?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KTN의 카메라 바디들이 들어있는 가방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를 열어보시면은 빌린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트라이팟 가방들이 있습니다. 옆쪽 선반에 보시면은 카메라 바디에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렌즈들이 아주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짐벌 및 기타 장비들인데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빌리냐면 KTN의 국원이 되시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분주해 보이는데 혹시 뭐 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스릿 기수들을 위한 리크루팅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봐요.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벡터스코프라는 것을 작성해 볼까 하는데요. 자기 소개 좀 해주시면 될까요? KTN 52기 한정현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 KTN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날의 기분을 적고 기록하는 벡터스코프랍니다.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네. 벡터스코프 소개해주고 적어준 정현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안녕. 안녕.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집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퇴근길에 본 저녁 하늘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KTN의 나머지 일상들이 궁금하시다면 KTN 유튜브 구독하시고 인스타까지 팔로우하시면 아주 다양한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